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지금 김천에서 밥을 먹으러 상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네. 너무 웃긴 게 김천에 먹을 데가 없어갖고 검색해서 상주로 가고 있어요. 아, 상주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그것도 겨우 진짜 두 군데 찾았는데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김천 쪽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김천 근처 맛집을 검색했는데 뭔가 지역적 특색 가득한 로컬 음식들이 아닌 누구나 다 알 법한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맛집으로 되어 있어 김천 쪽 맛집은 포기하고 그나마 가까운 경북 상주에 로컬 향 가득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했단 말이야. 여기가 집인 동생이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니네 동네 맛집 어디 있냐, 내려가면은 꼭 먹고 오는 식당이 있어?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맛집? 우리 집. 상주는 그 무서운 호랑이도 기피하는 지역으로 곶감이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머리 털라고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논밭만 있네. 네, 논밭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식당이 있다고? 식당이 있네요. 여기 본토식당? 본토식당도 있고 식당 있네. 부흥식당. 오 완전 찾아왔습니다. 되게 아 걸어봤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또 휴가입니다. 내 X를 보고서 오면 안 될 것 같아. 아 시골은 진짜 내 X 그냥 전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와가지고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뭔 난리래. 다른 데로 가야지. 네, 일단은 뭐 다시 갈 곳을 봤는데 아, 비슷한 메뉴예요. 예전에 백방기행에도 소개가 됐던 집이라고 해요. 여기는 아까와는 반대로 시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이 없을 것 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 도로에 꽤 규모가 커다란 식당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남산가든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시간과 정기휴일은 바깥에 명시되어 있고요. 예약은 받지 않고 재료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확실히 가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원이 이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와 여기선 사진을 안 받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을 중심으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본관은 고기를 굽는 굼터가 붙어있어 저희는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주는 별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5개 정도의 옛날 시골집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였고요. 남산이 없는 가든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돼지고기 석쇠구이였는데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시향껏 고르실 수 있는 메뉴 구성이었고요. 고추장하고 어떻게 간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3인분 시키셔야 돼. 네, 3인분. 네, 고추장 2인분에 네, 그러니까 밥 두 개하고요. 네, 밥 두 개하고. 벽에는 허영만 선생님이 방문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되게... 뭐지? 산장에 온 것 같아요. 물은 이렇게 보리차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밑반찬은 간촐이 나오는 편이었고 종류로는 양파와 부추가 들어간 양념장, 색이 진하지 않은 물김치, 양파무침, 싱싱했던 상추, 메르추볶음, 쌈장, 고추와 마늘 깐부가 나왔고요. 고기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의 텀이 있어 찬들부터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물김치야? 맞아, 물김치. 맛은 시큼하면서도 달달한 맛으로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원한 단맛을 가진 양파무침 또한 입맛을 돋구기에 충분했고요. 이 농사를 지어서 다 시골이니까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야채가 되게 싱싱하다. 차례! 얼마 기다리지 않아 빠르게 석쇠구이 두 종류가 등장을 했는데요. 먹음직한 빨간 양념의 고추장 석쇠구이의 맛은 과연? 부드러운 단맛에 살짝의 매콤함. 양념이 진하지 않고 슴슴한 감칠맛이 밥과 함께하면 딱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간장은 무슨 맛일까? 간장 한번 먹어볼게.
간장 석쇠구이 또한 은은한 단맛과 보량이 기대했던 맛보다 훨씬 더 조화로웠고 귀차니즘이 강한 저는 쌈을 싸먹지 않은 편이었는데 여기 양념장과 야채들이 너무 싱싱해서 쌈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쌈을 싸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저만 살찌지 않죠. 미안. 소리. 그리고 석쇠구이를 주문하면 이렇게 시래기국이 나오는데 집된장을 사용하신 건지 기성적인 맛이 나지 않고 구수함과 시원함이 한입에 느껴져 그냥 밥을 말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서 해주는 것 같아. 어때 서울에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맛있지. 고기가 훨씬 더 좋고 간편데. 이게 아는 맛인데 아는 맛에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싸먹어야 맛있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시골이라서 너무 좋은 게 지금 상추를 서울에서 이런 거 식당에서 못 본다. 너무 부드럽고 신선하고 후추랑 마늘 색깔 봐봐. 와. 재료들이 장난이 아니야. 너무 신선해. 너무 신선해가지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상추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여기가 위험한 집인 건 게장과 맞먹을 정도의 절도력을 지닌 고기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최악의 음식인 건 분명하고요. 간장과 고추장 석쇠구이 둘 다 좋았지만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고추장 쪽을 더 괜찮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음식에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단맛에 되게 민감한데 그렇다고 전혀 안 단 거는 또 맛이 없어. 메뉴에 따라서. 그치. 이 정도로 단맛을 잡은 거는 요리하시는 분이 절대 미각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비율이 진짜 끝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아, 밖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밖에서 먹어도 되게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계산.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석쇠구이 3인분과 밥 3공기 총 39,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와, 진짜 맛있었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되게 오랜만에 석쇠구이의 정석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강추하고 싶은 집. 나는 일단 반찬이 다 마음에 든 데를 얼마만에 왔는지 모르겠어. 반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반찬이 많지 않은데 서울에서는 사실 식당들이 맛집을 가도 막 반찬들이 이렇게 좀 사오고 이러는 것들도 있거든. 그리고 김치 같은 건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와, 여기서는 논밭이 여기 많다 보니까 야채나 이런 거를 키워가지고 파는 것 같아. 맛바로 뽑아가지고 먹는 그치, 것 같은 그치.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상추랑 막 고추, 마늘 막 이런 게 와, 된장도 너무 맛있고 현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시골은 정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정말 맛이 없다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장사를 못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소문이 빨라. 여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